Nice game to eat.네, 철권 사교육의장 철권학개론 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주실 전 세계에 트루테켄갓 8계단 유일한 사람 맞죠? 본인 외에 8명 있나요? 없죠. 무릎 배재민 선수 오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한 주 쉬는 동안 노멀진과 그리고 네. 화랑을 트루테켄갓에 가서 올려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상대가 누구였나요? 상대 누구였어요? 텍스에 나온 선수였습니다. 아, 실명 걸어야 아, 되나요? 상관없죠. 꼼꼼하라고. 아, 사실 봤어요, 저도. 봤는데 한번 거론하라고. 네. 아, 꼬꼬마 님이 라스로 지시더라고요, 마지막에. 3대 1로 라운드 스코어 3대 1로. 네. 마지막에. 그리고 또 화랑은 같은 상대. 아, 두 사람 다. 네, 네, 네. 꼬꼬마 님. 그러면 본인이 트루 테켄갓이 되면 상대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저만 올라가 끝날 수도 있고. 아,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꼬꼬마 선수가 김문중 선수가 네. 트루 테켄갓 직전 테켄갓이었나요? 테켄갓은 네. 예, 많이 찍었었죠. 예. 그렇군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옆에 계신 선생님이 지금 트루 테켄갓을 무려 8개나 가지고 계시다는 거.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배워봤던 캐릭터들이 전부 트루 테켄갓이었어요. 네네. 1화 데빌진. 그다음에 브라이언. 브라이언. 그다음에 뭐 브루스. 브루스. 카지야. 카지야. 네, 다 트루테켄갓이죠. 그럼 나머지 네 개 트루테켄갓이 누구죠? 노멀진. 화랑. 화랑. 드라그노프. 드라그노프. 스티브 폭스까지. 스티브 폭스인데 오늘 배워볼 캐릭터는 그러면 트루테켄갓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쵸, 오늘은 아니죠. 오늘 배워볼 캐릭터가 뭐죠? 마덕이죠 이제. 아, 말럭. 네. 머덕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계급이. 택갈치 최고 계급이고 지금은 아, 테켄 엠퍼러입니다. 아, 배울만 안 나네. 네. 네. 트루 테켄갓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죠. 아이씨. 지금 이게 필터링 안 건가요? 캐릭터에 네. 따라서? 아니, 트루 테켄갓이 아니면 옆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거든요. 아, 진짜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앉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고 보니까 머덕으로 혹시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1 우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승리의 주역인데 지금. 아, 제가 몰라봤고 죄송합니다. 네네. 아, 김현지 선수 상대로 45초부터 누워서 승리했던 침대 철권의 침대 철권의 선두주자. 그럼 오늘 제가 배워보는 것도 침대 철권인가요? 전 그런 더러운 거 싫은데. 아직 거기까지 가르칠 레벨은 아니죠. 아, 아직은 침대가 이제 과학이긴 하지만 네. 아직 과학을 가르칠 만한 아직 하긴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과학을 배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좀 상급자 돼야 이제. 그럼 오늘 배워볼 캐릭터 머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들어가 보나요? 일단 뭐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서버는 이제 아무래도 좀 할 줄 아시는 데빌진. 아, 우선은 네. 왜냐면 오늘도 아예 뭐 사실 머덕은 신캐란 말이에요. 아예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저는 아예 머덕이라는 네. 애가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 마이크? 아, 다시. 네, 됐습니다. 아, 벌써 이질감 느껴져요. 안 해본 캐릭터라. 얘 왜 이래? 생긴 게. 야, 지금 뭐 화면이 뭐 꽉 차지 않습니까? 아, 벌써 싫은데요? 제가 얘를 해야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훨씬. 왜 이렇게 아담해? 아, 지금 날개 없다고 지금 차별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지금 덩치가. 우와. 원래 실제 프로필 한 2m가 넘는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쿠마랑 갖다 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프로필을 어제 제가 머덕 네네. 오늘 거 준비하느라고 대충 인터넷에 읽어봤거든요. 네. 키가 150cm로 돼 있던데. 150? 아, 진짜요? 아, 진짜? 예, 네, 제가 그. 발 크기 아닌가요? 발 크기? 아니, 발 크기도 아니구나. 250. 그렇죠. 한 2m 정도. 250. 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50. 네. 150이면 저희 회사 한 명 있는데. 네. 250. 네. 키, 신장 250. 몸무게 한 150. 아, 몸무게? 어. 자, 오늘 배워볼 머덕. 누가 봐도 빠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빠른 캐릭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몰아붙이는 플레이에 용이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묵직하죠, 그냥. 오늘 배울 머덕 과연 어떻게 게임을 풀어가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덕 네.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고 네. 그리고 작은 캐릭터들이 철권에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원투 같은 심리전에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거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때린단 말이죠. 아.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데뷔진 같은 경우면 원투 같은 거 할 때
자, 앉은 키가 비슷하죠. 앉아도 원투 맞겠는데요? 들어보세요. 앉은 키가 비슷하죠. 아, 이거 말이 안 돼. 머리 뚫잖아, 지금. 아, 이거 거의 이거 척추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후두부를 예. 키가 엄청나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잽공방이 힘들어요, 머덕이. 아. 특징이. 카운트 나거든요, 막. 라스 같은 거 할 때. 웬만한 예. 그 숙이고 들어오는 기술에 다 씹힌다. 그렇죠. 아, 키 차이가 있으니까, 신장 차이 때문에. 그리고 더 데미지도 더 세요? 원투가? 아, 똑같아요. 25. 똑같네. 데미지 한번, 데미지도 25예요? 데미지? 어, 뭐야? 오! 어, 차이 있네요? 어, 장난 아닌데요? 오, 뭐야?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어,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걸 알았으면, 이걸 알았으면 트루테켄 가서 달 수 있었죠. 이거 몰라가지고. 와. 아, 이런 걸 모르세요? 저 철권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철권 데미지 차이 있는 줄 몰랐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여기로. 오전 6시까지 나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네네. 데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머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구가 큰데 혹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뚱캐들 있잖아요. 네. 뭐 오거, 잭, 곰 뭐 그런 캐릭 있죠. 혹시 그런 거랑 동급인가요? 체격이? 동급은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고. 그 대신에 캐릭이 이게 다리가 길어서 네. 콤보를 좀 더 잘 맞는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캐릭한테 안 들어가는 게 머덕한테 들어오고 이 캐릭이 신장의 진파치랑 동급이거든요. 아, 진파치랑? 예, 예. 그래서 다른 캐릭한테 안 되는 게 들어온 게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라스가 있고. 네. 그래서 라스한테 힘들어요, 머덕이. 아, 그래 보여요. 뭔가 파고들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원투 같은 거 못 내미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라스가 너무 많단 말이죠. 라스로 날로 먹는 사람들 네. 너무 많아요. 아, 예를 들면 혹시 트루테켄가 달 때 사용하셨던 어떤 라스 같은 캐릭이요? 트루테켄갓을 달 때 상대로 사용하셨던 그런 분들. 아, 인드라님도 잘 아시는 이제 온프 라스 레곤가요? 라스 니나. 걔도 라스 니나. 니나. 아, 걔도 옛날부터 날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저 머덕으로 온프 형이랑 하는데. 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돼? 네. 형을 대우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너무 날로 먹어요, 게임 자체를. 자, 그러면 오늘 머덕을 배워볼 텐데, 과연 기본기 어떤 것들이 주력기로 사용되는지 한번 주력기 기술 네. 자막 보여주세요. 어. 일단 뭐. 어, 단순한데? 뭐 그렇게 기술을 많이 쓰이진 않아요. 어, 주력기 커맨드가 쉬운데요? 네네네. 이 캐릭이 빠른 게 별로 없어요. 이 클로저는 이제 원래 클로저 스트라이크인데 이제 사람들 분위기 오찌라고 하죠. 오찌. 때문에. 오른발? 네. 아, 오른손? 기대가서 오른손. 오른손 뭐예요, 이름이? 오찌가? 원래 오찌는 이제 진의 네. 이제 그 초 그러니까 오른 돌려 찌르기를 줄여서 오찌라고 하는데 그냥 머덕도 모션이 비슷해서 아, 그러니까 진 초풍 같은 느낌이라 네네네. 오찌. 그런 자, 거고. 기술 좀 다시 한번 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그 시저스 이거 침대 이제 아 이거 막 우승하잖아요. 아, 나 우승할래. 네. 누가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뭐 넘어뜨리기만 하면 우승하는 거. 막아도 별로 딱 막아도 때릴 거 없고 별로. 네. 뭐 끌어올려지나요 혹시? 끌어올리죠. 아, 끌어올리셔요? 안 돼 안 돼. 그냥 결국에는 뭐 이런 거밖에 못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나 누워 있으니까. 아, 이런 거 기껏해야 이거. 그렇죠. 누워 있는데 뭐. 그럼 만약에 시간 25초 남았어요. 네. 그거 누우면 끝났네요. 아, 누워서 막 굴러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겁하게 우승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자, 이거 이게 오는데 제가. 주력이죠. 주력으로 쓸 기술인데 네. 커맨드가 너무 쉬워요. 그냥 대각선 네 발이에요. 아, 다 대각선이요? 얘는. 근데 이것도 대각선 손이고 네. 와. 근데 이거 중단 상단 아니야? 중단이네요? 맞아, 중단. 어, 이거 이거랑 이거 두 개 섞었으면 돼요? 그렇죠. 혹시 이거 막힌다면 뭐 들어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 이 두 개만 쓰면 돼요? 네. 진은 상단인데 머덕은 중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콤보는 안 들어가죠? 카운터 나면 콤보 들어가죠. 아, 카운터 나면 한번 때려보세요. 네. 카운터 오빠. 카운터 나면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때린 거라? 아, 가까이 날아가는구나. 네, 이렇게 딱 좀 걸려있죠, 이제. 때리기 쉽게. 그리고 뭐 레그 시저스. 어, 이것도 이제, 카운터? 어, 이것도 카운터 있어요. 오. 너도 이제 침대 해라, 이제. 넘어가라고, 이제. 아, 그렇군요. 사이좋게 침대. 예. 자, 여기까지. 야, 우선 이 두 개가 마치 브루스로 치면 그 로우킥과 뭐 티소카? 아, 티소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혹시 근데 그때 당시 로우키 티소카가 둘 다 흥신으로 쉽게 피해졌거든요? 그렇죠. 이 기술들은 어때요? 이 기술도 좀 한쪽 방향으로 좀 잘 피해지는 편이죠. 이, 한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계 방향? 네, 시계로 이게 아, 은근히 잘 피해지는 이게 시계? 이건요? 이거는 이제 발이 보면은 아, 막 오른발로 걸잖아요. 네. 그래서 발 시계로 피하는 게 막 안 피해지는데? 횡을 좀 잘 당겨보세요 한번.
아이고 다시 네. 그래서. 아, 오, 이게 오른쪽 네. 피해지네. 하지만 왼쪽 어? 그렇죠. 이건 왜 이건 시계로 네. 피해지고. 이게 시계로 피해진다는 거죠. 이건 오른손인데 왜 시계로 피해져요? 오른손인데? 모르겠어요. 아, 남기 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남포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뭐 개발자랑은 딱히 안면이 없어서. 아, 안면 없어요? 네, 없죠. 아니 그렇게 뭐 관련 이벤트나 이런 거 많이 하셨으면서 아, 안 오더라고요. 그 본사에만 있나 보죠. 남코가 본인한테 해준 게 뭐예요 지금? 이제까지 대회 개최랑 상금 준 거? 남코가 딱히 무릎한테 뭘 해준 건 없고 그래도 아 제가 막 위기일 때 한번 이렇게 남코 신이 와서 한번 돈 아. 주고 막 그런 건 하더라고. 아, 네. 샤넬 선수처럼. 그렇죠. 아 이상하게 상대방들이 막 갑자기 실수하고 막 제가 위기일 때마다. 그럼 남코가 딱히 보통 보면 어떤 특정 게임에 네네. 최고 수에게는 그 회사에서 뭔가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럼 남코에서는 이제까지 뭐 스틱 하나 안 보내줬다. 아 플스 하나 안 보내줬다. 그런 거 없죠. 아 그러네요. VIP 아닙니까 저 정도면? VIP 정도가 아니죠. 트루테켄가시 VIP 아닙니까? 트루테켄가시 8개 웬만한 리그 우승 후보. 네. 아 좀 뭐 좀 해주세요. 이거 보면은 방송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력기 하나 배워볼까요? 아 근데 주력기들이 너무 쉬워. 네. 다 대각선이요? 이거 니슬링이라고. 아 니슬링 이거 혹시 하단 회피인가요? 그렇죠. 아 이거 좋네. 그리고 이것도 뭐 카운터 나면 카운터가 나야지 콤보예요? 네. 이렇게 공중에 뜹니다. 아 그거 안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막혀도 뭐 나가보는 건 없어요. 나가볼까? 네. 없어요. 어! 한 번 더. 어, 없어요. 없는데 네. 이것도 이제 직선계다 보니까 횡신에 약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야, 오늘 머덕 왠지 쓸만할 것 같아요. 별 안 어렵죠, 컴퓨터가. 네. 이제까지 한번.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들은 네. 실제에서 딱 녹아내리기 어려웠는데 뒤에 네. 굴러다니는 쿠마처럼. 네네. 네. 얘는 이거랑 그렇죠. 레그 시저스죠. 아까 뭐 아까 오지? 네. 오지? 그리고 뭐 니슬링. 네. 니슬링. 너무 쉬워요. 니슬라는 뭐예요? 니슬라는 그냥 짬발 아니에요? 네, 짬발이라고 하는데 무릎으로 치는 거라서 하단이지만 흘리기가 안 됩니다. 아 이게 무릎으로 치는 거라고요? 네, 이게 한번 흘려 볼게요. 안 흘려져. 어, 안 흘려져. 어? 안 흘려져요. 이게 무릎으로 치는 건가? 제가 한번 때려 볼게요. 네. 어, 무릎으로 치는 게 아닌데 모양이? 아, 근데 모양은 그런데 어. 무릎으로 친다네요, 그냥. 막히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저기를 때리니까 네. 자기 무릎 부러지겠는데? 아, 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하단은 다 흘려지는데 한번 흘려볼게요 이거. 네, 하단. 아, 근데 이지를 걸. 이거만 안 흘려진다. 그렇죠, 안 흘려지고. 아, 이게 흘리려고 하는데 또 안 네. 흘려지면 짜증 나거든요. 하단 중에 안 흘려지는 캐릭이 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뭐 이 주력기가 지금 이 두 개. 네, 뭐 없어 다. 니슬링. 네, 다 중단 하단 중. 그냥 짬발. 네. 끝이에요? 중단 하단. 네. 이 네 개만 쓰면 이길 수 좋나? 태크 결승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기술 한 열 개도 안 썼을 거야. 아 그래요? 네. 오 한번 나가볼까 대회를 내가 이걸로? 머덕으로 하고. 네. 이 그리고 근데 저기 뭐지 마지막 주력기가. 네 이제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는 이제 크라우칭 자세 중 마운트 크라우칭 자세가 뭔가요? 이제 마운트는 이제 머덕이 좀 대표적인 건데 네. 이 양발을 누르면 크라우칭 자세를 잡는데 여기서 양손 누르는 게 더. 아 마운트. 그리고 근데 이선다. 그렇죠. 약간 이제 막 정확격 투기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격. 하고 양손. 네. 그 상태에서 뭐 오른손 눌러도 되고 오른손 뭐 왼손 양손 양발 뭐 다 됩니다. 네. 알아서 다 때리네요. 그렇죠. 한번 눌러놓으면. 네네. 옛날에는 한 대씩 때렸는데, 네. 그게 더 맞기 어려워, 좋았는데, 뭐,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 다섯 개만 쓰면 웬만한 대치 상황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일리가 가는 게, 네. 이제까지 배워본 캐릭터들은 사실 주력기라고 알려주신 거 외에도 또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 필요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얘는 되게 좋아요. 이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뭐 기술들이 다 딜레이 없고, 막, 들어온 거 막 없고, 막, 나만 때릴 수 있고. 예, 네, 뭐 그 외에는 뭐 그냥 뭐 주로 뭐 기술은 많긴 해요, 솔직히 뭐 터막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호밍기도 있고 한데. 오, 이거 뭐 어떻게? 이건 뒤로 오른손. 오, 거리가 긴데 네. 느려요. 딱 봐도 느려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카운터 다하면 콤보 들어가고.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콤보도 벌써 어려워. 무슨 자세 잡아요 콤보를 때리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 그냥? 네. 맞배기로?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2타에서 바운드. 1타 아까 1타 바운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접에서 맞았을 때. 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2타만 바운드 돼도. 네, 거의 뭐 이걸로.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시동 그 주력기를 알아봤으니까 네. 역시 샬컷 태그2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그 다음에 뭐
자, 양손잡기 외너퍼, 바리스타 너클, 몽골리안 추억. 야, 시동기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우선 기본적으로 철권의 양잡기의 기본 커맨드죠. 그렇죠. 웬만해서 자이언트 스윙 잡기 아니면 저거거든요. 뭐 아밥 양손.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얘는 양손 잡기가 콤보로 넣을 수 있는 잡기. 아, 이건 사기 아니야. 대신에 이제 처음에 이제 데미지는 약하죠. 원래 양손 잡기 뭐 50도 있고 40도인데 네. 얘는 이런 공중 콤보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중 콤보가 있는 거죠. 어, 이런 근데 저 수준에서는 잡기 잘 못 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잽 같은 거 잡아놓고 이거 해도 반다는 거예요, 비가? 아, 못하는 사람은 이게 짱이죠, 이게. 와, 뭐더? 되게 날로 먹기 좋은 게 있던데요? 네. 모르면 아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양손 잡기 말고, 어퍼인데, 네. 웬어퍼예요? 그쵸. 아, 이게 웬어퍼가 뜨는 거, 오! 띄우는 겁니다. 보통 캐릭터들은 오른 어퍼가 뜨잖아요. 그쵸, 오른 어퍼인데, 얘는 이제, 웬어퍼, 오른 어퍼는 요거 나가고. 아, 좀 헷갈린데, 이러면? 예. 네. 맨날 왼어퍼만 쓰다가, 아, 오른 어퍼 쓰다가 왼어퍼로 띄우려고 하려면 또. 그쵸. 손이 꼬이는데, 그리고, 바리스타 너클. 아두개 분권. 네, 분권 왼손. 응? 잡기는 뭐죠? 아, 그럼 이제 커맨 잡기. 네, 커맨 잡기. 아, 자이언트 스윙. 그렇죠. 그리고 많다. 마지막이 몽골리안 척. 마지막 아~ 뭐 이렇게 기절하듯이 쓰러지는 거. 이게 가드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게. 가드했을 때는 뭐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좀 상단이고 상단.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짧게 나오고 빨라서 혹시 횡신은? 횡신은 한쪽은 잡을 거야. 시계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갔어. 아, 시계 잡네요. 어, 반시계가 완전 그렇죠. 문제는 시계, 반시계인데? 시계 완전 어우 뭐야 이거 어? 머덕이라서 그래. 머덕은 횡신이 아, 몸이 커서 안 좋은데 안 좋은데도 아까 반시계를 한번 피한 거면은 피해진다는 거죠. 일반 캐릭이면 지금 머덕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럼 몸집 큰 캐릭터한테 티스코 맞으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게 이런 부분이 있군요. 네, 횡신이 약하니까. 어, 총풍 쓰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아, 다 맞네. 다 맞진 않는데. 아, 진짜 피. 와, 저 정도 각도가 피. 네. 맞아요? 다른 캐릭터면 그냥 피한 건데. 아. 얘는 다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쩌다 한번 피해지는 거고. 상대방도 뭐 이렇게 실전에서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아, 이거 다 걸리네, 다 네, 걸려. 각 잡고 하는 거니까. 네. 자, 이 정도 알아봤는데 네. 과장 많이 쓰이는 시동기가 어떤 거예요? 웬어퍼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어떻게 되나요? 막히면? 12 정도 됩니다. 막히면 원투 맞나요? 막히고 이제 원투 한번 때려주세요. 4독. 4독 정도? 4독이 그 12. 12? 네. 40은 맞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막혔을 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이건 원투인가? 아, 원투네요. 근데 거리 멀면 안 좋아요. 와. 가까운. 이렇게. 아. 그 대신에 이걸 쓰는 이유는. 네. 2타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만약에 막히면. 눌러도 되고. 그렇죠. 뒤늦게 눌러도 돼요? 네. 막힌 거 보고? 뜬 거 보고 막힌 거 보고 누를 줄 아세요? 본인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그니까. 그냥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켜 못하게. 이렇게. 한 번씩 들깨를 하려고 하면 2타에 맞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떴는데 누르면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씹어 놓는 느낌으로. 네, 씹어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몽골리안 쪽까지 네. 했는데 몽골리안 쪽은 막혔을 때 없죠. 들깨는 없어요. 아, 상단이라는 좀 위험 부담이. 네. 근데 얘가 중단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딱히 안 찌르면 어때요? 아, 기본적인 기술들이 중단이 많아가지고. 네,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다. 외너퍼도 뭐 앉으면 바로 뜨는 거니까 이건 앉은 자세 바로 띄우거든요. 네. 그냥 뜨는 거네요, 무조건. 뭐, 카운터 필요 없지. 네. 아. 그니까, 이 철권의 시스템 보면은. 네. 앉은 자세를 띄우는 어퍼는 다 딜레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드라곤 어프도 있고. 드라곤 어프? 네, 안나도 있고. 머덕은요? 머덕도 앉은 건 이렇게 띄워요. 근데 이거 막히면? 막히면 딜레이가 있죠. 아. 근데 앉은 자세를 못 띄우는 어퍼들은 거의 대부분 딜레이가 없어요. 밥이나 뭐. 그런 것들. 아, 서로 간에 그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에 맞춘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동기를 알아봤으니까 저런 시동기들을 한 후에 땅에다 꼽아놔야지 태그2의 그 묘미인 그 콤보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네. 땅에 꼽는 바운드 기술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운드는 이제. 이게 다요? 거의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어, 어렵다. 주력은, 근데 주력이 적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있고, 뭐 양잡 때만 쓰는,
뭐 그런. 어 봐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들어가는 바운드긴 다 뺐어. 방금 그거 뭐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 왼발하고 오른손인데.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너무 느려서 되게 높게 띄우지 않는 이상 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들어간 건 다 뺐어요.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거 자세 잡고 이런 거. 방금 그거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건 아, 자세에서 이렇게 아니야 발하고 발하고 그... 이거는 이제 대각선 오른발 이거는 쓸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건 왼발이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바운드 아 다르네 네 이거는 이거 바운드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잘 안 쓰이죠 왜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면은 타수가 많으면 저게 바운드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리치가 짧네 딱 봐도 네, 딱 봐도 짧아. 네네. 이거는 어우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대 때리고 할 수 있는 거에 파워건 범프라는 기술인데 네. 크라우칭 자세 중에 앞 왼손 오른손이에요. 네. 신기술이요. 태그 2 이제 얼리미티드 들어오면서 크라우칭 자세가 뭔가요? 아까 전에 아까 이거 마운트에서 나가는 거 여기서 앞 왼손 오른손. 네. 아 이건 벌써 어렵다. 네 뭐 인드라님은 그냥 컴프레션만 써도 될 거야 아마. 이거. 네. 아, 이게 쉽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다른 캐릭터 바운딩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진파치 이런 거랑 좀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알아봤고요. 자, 이 다음에 우리 태켄 크래시인가요? 네네. 그 태그로 나와서 세컨 캐릭터가 넣는 콤보. 기술? 아 태그 어설트. 아 태그 어설트인가요? 태켄 크래시 시즌. 아 남의. 다른 이제 방송사 언급 없어졌잖아요. 아니요. 아마 없어졌는데 뭐 어때? 그렇긴 하죠. 태그 어설트인가요? 네. 어설트가 스펠링이 뭐죠? 어설트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태그 어설트 기술 보여주세요. 네. 자 세 개 정도 있네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뭐 되게 종류가 많지 않은데. 더블 암스윙. 네. 네 이거 그냥 데미지 괜찮아 보이는데요? 묵직하게 두 개. 묵직하고 두 개. 데미지 세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신기술. 세 대네요 이건. 네. 커맨디 상으로는 두 대인데. 근데 양손에서 이타를 때립니다. 아, 이거는 타수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전진기가 좀. 약간 나살. 네. 나살이나 그 뭐 무릎 산타 백너클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풀숄더 어택. 아. 적응되면 아마 쓰기 쉽죠. 어떤 게 데미지가 괜찮나요? 더블 암스윙이 좋죠. 아, 그럼 무조건 더블 암스윙이 낫겠네요. 제일 센 건 아마 제가 이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전진 거리가 짧아서 타수가 많으면 막타가 안 맞아요. 그럼 저 투 숄더 어택은 잘 안 쓰이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높은 이제 벽광을 쓸 때. 아, 상대가 벽 위에 부닥쳤을 네. 때. 그럴 때 많이 쓰이죠. 아, 왜냐면 이거는 좀 타점이 이게 더 높나요? 이게 훨씬 높게 떠요, 공중에서. 아. 이렇게 돌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저게 더블 암스윙이. 이거는. 잽을 해야 돼. 아, 잽하고. 네, 바로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네. 자, 네, 태그 어설트 배워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콤보를 마무리하는 기술들 알아봐야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자막. 아. 그쵸? 얘는 뭐 없어요. 얘는 마무리 기술이 그냥 잡기인가요? 끝이에요? 다 잡기요. 그냥 왼잡, 오른잡, 양잡 뭐. 형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네. 태그 2를 아직 많이 못 해서 그런데 네. 잡기가 네. 어떤 캐릭터들은 뭐 암호킹이나 이런 애들 공중에 잡잖아요. 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막 캐릭터마다 달라요. 공중 잡기 있는 캐릭터들. 뭐 그 제이씨 네 제이씨 뭐 암호킹, 킹, 머덕 그렇죠. 뭐 라스 그러면 그 외의 캐릭터들은 아예 잡기에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캐릭터들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우고 다 잡기 달라요. 기본 잡기. 왼잡? 왼잡. 지금 뭐 한 거예요? 누워서 뭐 했어요? 아, 그건 이제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딱히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른잡. 돌리고 이거 벽 좀 있으면 괜찮겠다. 벽 있으면 벽 데미지까지 들어가요. 아~ 저게 뒤로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 쪽으로 날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네. 뒤로 날리네? 네네. 자기가 벽 등지고 있을 때 등지고 있으면 벽에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긴 근데